젊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뭔가 약간 좀 편안해지고 좀 이렇게 릴렉스 되는 느낌이 좀 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뭐랄까 이게 저음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음악들을 들었을 때는 조금 더 흥분하게 돼요. 높은 음을 들었을 때는 이게 하이의 느낌이 막 강해지잖아요. 근데 밑에가 계속해서 이렇게 울리는 거는 이 여운이 더 오래 간대요. 여운이 오래 간다. 네네네. 이게 움직이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럽에서 그렇게 여운이 오래 가는 거야. 클럽 많이 가봤구나.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안 좋아요 그런 거. 아, 그래요? 네, 저 무도회장하고 별로 안 친해가지고. 무도회장. 네, 별로 안 친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저음이라는 건 이렇게 그 리듬 그 사운드가 만들어낸 킥에 쿡쿡쿡하는 저음이 아닌 맞아요. 음이 있는 그 맞아 소리. 예. 그 멜로디가 낮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우리가 계속해서 막 무슨 이 바리톤 기타 사운드를 로우비를 계속해서 치면서 핑거 스타일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이게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할 때 이 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치면은 약간 편안한 릴렉스 하는 네. 느낌을 주기가 되게 좋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게 어떤 느낌인지 바리톤 기타를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이븐 코스트를 원래의 그 바리톤 기타 사운드로 들으면서 좀 더 훨씬 더 수심이 깊게 느껴지는 네, 네. 그런 느낌의 바리톤 기타 사운드로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명호 씨가 말씀하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바리톤 기타의 사운드에 중간에 조금 잔재미를 곁들인 모델이라고 해야 네. 되겠어요. 원래 파른 기타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원래 파른 기타도 있어요. 네, 그냥 파른, 그냥 있어요. 쭈루룩 파렴. 네, 있는데 우리 뭐 베이스 5현 6현 하는 것처럼 그냥 줄 자체가 밑으로 더 붙고 위로 더 붙고 해가지고 그냥 음역대 맞아요. 자체가 넓은 기타가 있는데 요 파렴은 그런 파렴은 아니고요. 그렇죠. 중간에 하나씩 덧댄. 그러니까 12현 기타의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전체 줄을 다 한 게 아니고 딱 두 개만 덧댔다. 3번 줄, 4번 줄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2현 기타의 구조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안 잡아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여기 맞아요. 일단 12개가 있으니까 12개. 뭔가 되게 정신없어 보이는데 사실 여기는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맞아요. 뭐냐면은 여기 위에 줄이 하나씩 더 붙어 있어요. 이렇게 서브 줄이 하나씩 더 붙어 있는데 6, 5, 4, 3에 전부 다 옥타브가 낮은 줄이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2번, 1번 줄에는 같은 옥타브의 줄이 붙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총 12개가 돼서 이렇게 쳤을 때 마치 기타 두 대가 같이 친 것 코러스 같은 친 막 옥타브가 맞아요. 막 이렇게 옥타브랑 코러스를 같이 넣은 네. 것 같은 효과의 맞아요. 사운드를 주는데 사실 그 중에서 저희가 12연 기타를 칠 때 가장 강조해서 치는 줄이 있다면 3, 4번 줄이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6번 줄, 5번 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기본음이 낮기 때문에 옥타브가 이렇게 하나 올라와도 기타의 3, 4번 줄의 원래 높이랑 음역대가 좀 비슷하게 겹쳐요. 맞아요. 근데 1, 2번 줄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은 음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약간의 코러스 효과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3번 줄, 4번 줄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제 달라요. 중음과 하이가 딱 들려 있기 때문에 이걸 딱 쳤을 때는 뭔가 확실하게 얘네는 울림 자체가 옥타브와 코러스가 공존하는 느낌이 딱 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솔로를 할 때도 3, 4번 줄 위주로 이렇게 솔로를 네네. 하게 되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 두 개가 겹쳐 있을 때 효과가 가장 강력한 게 3, 4번, 4번 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만 덧댄 거를 이제 나머지 줄들은 빼고 가장 효율적인 자리에만 덧댄 게 바로 이 8현 기타의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12현 이코노믹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이코노믹 12현. 이렇게 치면 12현 느낌은 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12현 느낌이 나긴 하는데 네. 게다가 바리톤이에요. 네, 맞아요. 베이스는 훨씬 더 낮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독특한 스펙이 그리고 사실 이게 바리톤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리톤 12현을 하면 저음이 너무 약간 좀 이 중음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듣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가 딱 바리톤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도가 아닌가. 어쨌든 8연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3162죠.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테일러 시리즈 정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300이면 일단 스프루스 샤펠레 그리고 16이면 그랜드 심포니 그리고 뒤에 C가 없으니까 이건 컷어웨이 아니고 픽업만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요새는 약간씩 스펙이 좀 다른 애들이 있죠. 특수 스펙들이 얘는 3이면 보통 그냥 스프루스고 7이어야지 러츠 스프루스인데 3인데도 기본 러츠 스프루스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좀 뭐랄까 다이나믹을 좀 더 부스트를 하기 위한 바리톤 기타만을 위한 어떤 스펙 변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요 바리톤 기타의 스펙 살펴보기 전에 사운드 특성에 대해서 미리 사운드 시연 전에 한번 알아보자면 우리가 이제 학교 종이 땡땡땡을 한번 그냥 혼자서 멜로디만 한번 쳐주시죠. 이게 옥타브가 같이 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들리시죠? 옥타브가 같이 나요.
요건 한 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걸 했을 때 이렇게 치는 거, 옥타브 그렇죠. 치는 거. 이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면 명음 씨가 치시는 거에다 제가 옥타브 위를 하나 더 얹어 가지고 네. 3옥타브로 들어올게요. 셋, 넷. 네, 이러면 진짜 가장 학교형이 땡땡해요. 풍성하게 치는 방법. 그럼 제가 여기서 옥타브로 치면 중음이 겹치면서 그렇죠. 여기도 뭔가 12현 12현 막 이런 느낌 해볼게요. 셋, 넷. 학교 중에 아. 땡땡땡을 가장 풍성하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뭐 거의 뭐 학교 종이 쾅쾅쾅 느낌의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옥타브가 겹쳤을 때 어떤 사운드 특성을 가지냐에 대한 뭐 여러분들이 사운드적인 그렇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들려드렸고요. 네, 스펙 살펴볼게요. 바리톤 8 LTD 모델 324만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106.5cm 무게 2.21kg 두께 108mm 9프레트 뒤뚤레 73mm로 굉장히 지난 시간에 바리톤도 그렇고 이 시간에 바리톤 8연도 그렇고 애들이 스펙에 비해서는 9플랫 뒤뚤레가 거의 뭐 종이장에 가까울 맞아요. 정도로 얇아요. 네, 쉐입은 그랜드 심포니, 러츠 스프루스, 네, 러츠 스프루스 앵겔만과 그 우리 저기 그 걔 누구야? 시트카 교배종. 네, 교배종입니다. 네. 그리고 블랙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이거 완전 다르네요. 스펙 자체가 샤펠레가 아니네요. 또 3인데 네. 네, 아니고 타즈마니안 블랙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어서 좀 독특한 예, 일단 3짜리에서 우리가 다른 기존에 알고 있었던 모델들과 좀 차별화되는 목재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니쉬는 사틴 피니쉬고요. 4개는 트로피컬 마호가니 그리고 헤드머신의 테일러 골드 헤드머신이 아주 반짝반짝거리고 8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미카르타 너트의 세들이고요. 너트 너비는 맥너비는 44.45. 이것도 재보면 여기 자체는 43점 몇이 나와요. 으흠. 여기 테일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특하게 너트 너비를 따로 표기를 안 해놓고 맥너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약간 다른 브랜드다라고 실체 수치가 조금 다릅니다. 지판은 웨스트 아프리카 네보니 그리고 지판 공률은 381mm 15인치 반지름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85.8mm로 지난 시간과 동일한 27인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시스템 ES2 픽업 가지고 있어요. 사운드 바로 들어볼까요? 여기 보이세요? 두 개 더 뗀 거. 오, 그러네요. 8개. 거의 약간 사랑니 난 것처럼. 네. 네. 징그러워요. 네. 아우, 저거 거의 부셔서 빼야 되겠는데. 네, 좋습니다. 8개. 스트로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특이하죠? 네. 가운데가 이렇게 부스트가 되어 있어요. 이런 사운드가 납니다. 이게 뭐랄까 트래블이 트래블 쪽에 있는 사운드가 겹쳐져서 여러 개가 나니까 그렇게 낮게 들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실제 수심에 비해 좀 얕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아르페지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볼게요. 하시는 것처럼 3번 줄, 4번 줄을 잘 만져주시면 정말 독특한 효과 보실 수 있어요. 아, 이 소리 다 들리죠? 데이트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앰프도 역시 테일러의 그 하이가 살아있는 좋은 밸런스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됩니다.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네. 쳐볼게요. 확실히 지난 시간에 비해서 미들 대역이 좀 더 부스트가 되어 있어요. 통소리에서 몰랐는데 앰프 연결하니까 수심이 다시 느껴집니다. 네, 깊어요. 감성이네요. 그죠?
신기하네요 이 기타. 네, 신기하네요. 세계관이 너무너무 독특해요. 맞아요. 이거를 어디다 어떻게 쓸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사운드 이렇게 쭉 잘 들어봤고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사실 이걸로 뭔가 이렇게 아르페지오를 하는 게 이렇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네. 일단 미정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아까 하는 걸 보니까 네, 그냥 코드 오브 황명음 그냥 이런 그냥 명호 씨가 알아서 적당히 잘 어울리게 쳐주신 네 진행으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들어봤습니다. 8연의 네. 어떤 매력을 잘 살려주시기 위한 세팅의 노력이 돋보이는 네. 네, 그런 사운드였어요. 자, 이렇게 독특한 8연의 사운드 같이 잘 들어보셨고요. 아, 그런데 네.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일반 12연이 아니고 12연의 느낌이 아니라 그 기타 줄 자체가 되게 굵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3번, 4번 줄이나 3번 줄 같은 경우에 엄청 굵은 줄을 잡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그렇군요. 예, 옆에 옵션으로 달려 있는 줄은 엄청 얇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잡을 때 누르기가 조금 애매하게. 애매해요. 여기는 괜찮아요. 사실 근데, 일반 12연 잡는 거하고 좀 다르겠어요. 느낌이 달라요, 조금. 네. 위 올라가면 이제 4번 줄 엄청 굵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잡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네요. 원래 보면은 한 이 정도 줄 굵기 옆에는 이런 식으로 단선 말고 와운드 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6번 줄, 5번 줄 보면은 12연 기타에서 원래 여기 위에 와운드 그 다음에 단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들어가 있는데 굵은 거에 단선 들어가니까 같이 누리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그러니까 3번 줄은 그나마 괜찮거든요. 네. 4번이 애매하겠네요. 4번이 네. 만약에 이렇게 잡는 코드였다 하면은 그러게요. 이거 딱 보면은 우리 기본 12연에서 5번 줄 옆에 단선이 있는 느낌이겠어요. 안 잡히겠네요. 잘 안 잡혀요. 네. 그래서 스트로크 위주의 곡을 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아예 뭐 좀 그 옥타브의 느낌을 잘 살리고 싶다면은 이렇게 아르페지오에 섞어서 치시기는 맞아요. 쉽지가 않고 막 이렇게 그냥 아예 예. 집중해가지고 맞아요. 솔로로 네, 저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사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잘 쳐지게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적응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네. 맞습니다. 아니 이 기타를 가져갔으면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적응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 646화의 길드 USA M202 모델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부활의 서막을 알린 2019 길드 USA 어쿠스틱이었는데요. 네, 여기에 윈스턴 저질님, 요즘 작은 기타들은 적당히 개성이라고 들릴 정도의 꽁꽁대는 소리는 나는데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다 잘 나오네요. 이런 평가를 주셨습니다. 저음이 의외로 따뜻한 것도 매력이네요. 그게 바로 길드의 특성이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한줄평, 쉽게 찾기 어려운 따뜻한 감성의 작은 기타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저질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질님? 저질님. 저질님. 네. 네. 명호 씨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바리톤 기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수심 깊은 느낌의 그런 바다 같은 느낌이 드는데 딱 두 개가 들어가면서 탐험하지 않은 바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탐험하지 않은 바다. 네, 탐험하지 않은 바다라고 네. 주겠습니다. 뭐 계속 둘이 뭐 비슷하게 자꾸 이렇게 심연 바다 이런 쪽으로 주게 되네요. 저는 이제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느낌이 좀 깊은 바다의 이미지였으면은 이건 그 중간 수준.
수역에서 뭔가 막 섞여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저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종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조경수역 점수 드릴게요. 상당히 독특하네. 예. 파련인데 이런 거는 전 처음 봐서 사실 독특해요. 예. 네, 점수 몇 되면 네, 88 그렇습니다. 네. 명음 씨가 뭐 아무래도 명음 씨는 그냥 일반적인 바리톤이 활용도가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 조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독특한 감성의 바리톤 파련 LTD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3172 모델. 자, 이게 저희가 지금 방송이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게 촬영을 하고 요거.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전 세계 어디서도 공개가 되지 않은 네, 이제 곧 남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진짜 베일에 쌓인 바로 그 기타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테일러에서 이런 걸?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올해 지금, 아직 한 번도 소개가 되지 않은.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서 이 예고를 보고 계실 때쯤에는 지금 어느 정도 약간 정보가 새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아직도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그런 네. 기타예요. 3172 과연 17이란 뭘까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그 베일을 벗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